내 사진보다 더 커요. 우와, 와. 일단 그럼 먹어볼게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아니 무슨 리모 새우 먹어. 아, 그런 거 같아 지금. 누가 누가. 아우 이게 뭐냐까 이게 뼈에 이게 고, 뼈에 딱 고기가 얹혀져 있잖아. 그러면은 이런 거는 이렇게 콜 이런 샐러드 같은 거 살짝 살짝 올려. 살짝 채서. 요령을 기술이 스킬이 좋다. 맞아요. 왜냐면 끝을 립은 나왔을 때 끝을 발라주고 그걸 잡아줘야 되거든. 맞아요. 잡으려고 거기부터 뭐 세워서 먹는 거거든. 그래야 나머지는 편안하게 안전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 발골하듯이 이렇게 바로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소스가 너무 달콤하다. 이쪽에 와사비도 와사비 여기 있거든요. 그 곁들여서 드시면. 와사비를요? 네. 아, 계속 쳐다보시네. 근데 이게 딱 와사비를 딱 발라가지고 언니 이거 한 번에 먹으니까 맛있어. 4인 립 두 개 더 추가해주세요. 4인 립 두 개 추가. 네? 4인 립 두 개 더 추가. 추가로 전보립 두 개 해서 총 35분을 주면 거예요? 45분 동안 먹기만 하면은 초과하는 거지. 성공이죠. 네, 이거 두 판 더 주세요. 두 판 더요. 두 판 더요? 네. 네. 바로 해주세요. 대단하다. 두 개 더 달래. 어떻게? 달래는데 다 먹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나. 따가실래. 귀족계 먹방 우리 동훈 우아하잖아. 부모님은 표정이 변화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조용히 강자야. 내가 말했잖아요. 감사합니다. 이만한 고기 먹고 이. 자, 10분 지났습니다. 와, 이제 10분 지났어. 불타오르네. 우리나라 생존 의지가 유튜버의 초면의 기술이다. 조금하자, 조금하자. 원래 내가 뭐 먹으면 바로바로 얘기하잖아. 나 이거는 지금 가문했어. 가문이 넘친다, 넘쳐. 잘 혼재돼서 발골이 너무 잘 돼. 오! 고기가 이렇게 부드러워도 돼? 그러니까.